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뉴스에는 우리 국정원도 그 실체를 인정한 자유조선, 이 조직의 리더로 알려진 에이드리언 홍의 행보를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자유조선은 줄곧 우리는 북한의 임시정부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채널A는 에이드리언 홍 일행의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일지가 담긴 수사문건 전문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들은 8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 마드리드에서 동정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에이드리언 홍 일행이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을 습격하기 전 세 차례나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페인 고등법원 수사 문건 전문을 채널A가 단독 입수한 결과입니다. 미국 국적의 쌤유와 이우란 등 한국 국적 일행 5명은 지난해 6월 마드리드를 찾았습니다. 범행 8개월 전 첫 답사를 한 겁니다. 이들이 묵은 호텔은 북한 대사관과 불과 200m 거리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북한 대사관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쌤유 일행이 열흘 동안 머물렀던 호텔입니다. 이들은 방 창문을 통해 북한 대사관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수사국은 이들이 이곳에서 범행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쌤유는 지난달 범행 9일 전 다시 이 호텔을 찾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습격을 주도한 에이드리언 홍은 범행 보름 전 처음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소윤석 북한 대사관 상무관에게 북한 투자에 관심이 있다며 위조된 명함을 건네 환심을 샀습니다. 같은 날 총포상도 방문해 범행 때 사용할 무기를 사전 점검했습니다. 각자 마드리드에서 사전 답사를 마친 샘유 일행과 에이드리언 홍은 범행 사흘 전 마드리드에서 만나 습격을 계획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상황을 듣기 위해 북한 대사관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에이드리언 홍은 스페인에서 위조된 명함을 사용했습니다. 매튜, 오스왈도 그리고 본명인 에이드리언까지 습격을 준비하면서 세 개의 이름을 번갈아 쓸 정도로 주도 면밀했습니다. 이어서 황하람 기자입니다. 에이드리언 홍은 세 개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7일 북한 대사관을 처음 찾았을 때 소윤석 상무관에게 매튜 차오라고 적힌 명함을 건넸습니다. 자신을 두바이와 토론토에 있는 캐피털 회사 소속 직원으로 소개한 겁니다. 대사관 침입 후 현장에 떨어뜨리고 간 이탈리아 운전면허증에도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사진을 사용했지만 생년월일은 1979년 1월로 실제와 달랐습니다. 지난달 마드리드의 호텔에 투숙할 때는 실명을 그대로 썼습니다. 미국 LA에서 발급된 전자 여권을 사용한 겁니다. 하지만 멕시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멕시코 대사관으로 이동할 때는 또 다른 이름을 썼습니다. 택시 예약 애플리케이션 계정에 오스왈도 트럼프라는 가명을 등록한 겁니다. 북한 대사관을 침입한 당일 도주할 때도 오스왈도라는 이름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I think that there will be a day when North Korea is free. It may be 100 years from now or maybe 10 years from now, but that day will come. 북한 주민을 탈출시키다가 중국에 구금되기도 했던 에이드리언 홍이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여러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조선의 리더가 김정남에게 북한 망명정부의 지도자가 돼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정남은 이를 거절했지만 그 이후 상황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에이드리언 홍과 김정남의 인연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 망명정부 수립을 추진해온 에이드리언 홍이 김정남에게 반군 지도자를 맡아달라며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김정남이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이드리언 홍이 했는지 그건 확실치 않으나 과거에 벌써 한 5년 전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김정남한테 망명정부의 수장을 맡아달라. 일각에서는 당시 북한이 이런 움직임을 포착해 김정남을 독살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자유조선의 전신인 천리마 민방위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한솔은 무기로 내세워서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겠다. 이거 말 되거든. 굉장한 좋은 무기죠. 이번 대사관 침입으로 조직원의 신상이 일부 드러난 자유조선은 당분간 활동을 자제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 더 있습니다. 북미가 하노이에서 등을 돌린 결정적 이유에 대해선 여전히 추측만 무성한데요.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모두 미국으로 이전시키라고 요구한 것 때문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미국으로 이전시키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문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북한 핵시설과 화학, 생물전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또 핵 프로그램 포괄적 신고, 미국과 국제 사찰단의 완전한 접근 허용,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지,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모든 핵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상업적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이 모든 것을 당장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를 명확하게 정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떠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미국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우리 정부도 바빠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가적 행사로 추진하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대신 미국 방문을 택한 이유기도 합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는 없다고 재확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They are suffering greatly in North Korea. They're having a hard time in North Korea. And I just didn't think additional sanctions at this time were necessary.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면서도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Doesn't mean I don't put them on later. But I didn't think that additional sanctions at this time were necessary.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정상회담 날짜 4월 11일은 정부가 국가적 행사로 공을 들여온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 참석시키면서까지 미국 방문을 택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파악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4차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과 대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를 내놓으려는 북한 사이에 격차를 좁혀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김현정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오늘 오전 먼저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야당은 이제 7명의 장관 후보자로 비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징성이 큰 박영선, 김현철 두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원에 나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세 중에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비판에 집중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한 명도 본인들이 말하는 7대 인사 원칙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위장 전일 부동산 투기는 예사를 합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선 자료 제출 부실과 정치자금 영수증 허위 제출 등 추가 의혹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막말은 물론 8번의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 등 도덕적 흠결이 크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청문회 이후에도 박 후보자의 병원 특혜 증여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찾아 수술 일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심각한 비협조로 청문회 자체가 파행이었으며 청문 보고서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두 야당이 현역 의원인 박 후보자와 정부 대북정책과 코드를 맞춘 김 후보자를 정조준한 것은 7명 중 가장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후보자 한두 명은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조동욱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그 낙마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선 기자입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당 의원들도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본인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우리 모두가 제기하는 의혹과 제기하는 얘기를 그 엄중하게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 포르쉐와 벤츠를 타는 아들의 황제 유학 지원, 다주택 보유, 외유성 출장 의혹과 함께 부실학회에 참석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민주당의 기류도 바뀌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후보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동호 후보자의 처신이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거세다며 임명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언급은 삼간 채 재보선 주말 지원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추선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꾸린 별도의 특별수사단이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와 성범죄 의혹, 그리고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이 대부분이 수사 대상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이른바 김학의 사건을 세 번째 수사하게 된 수사단이 오늘 대검찰청에 모였습니다. 여환섭 수사단장을 비롯한 검사 13명은 첫 회의에서 앞으로 수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우선순위를 둘 예정입니다. 별장 성접대를 주도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며 입을 연 만큼 대가성 입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는 15년, 그만큼 처벌 가능성도 큽니다. 성범죄 의혹과 2013년 경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 외압 의혹을 둘러싼 관련자 소환도 줄일 전망입니다. 검사와 수사관 인선을 마무리한 수사단은 다음 주 월요일 서울 동부지검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서울 강남 클럽들의 갖가지 불법 행태 집중 보도합니다. 클럽 버닝썬의 주주들이 영업직원 명의의 통장을 횡령과 탈세 창구로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가수 승리의 가담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경찰이 클럽 버닝썬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찾아낸 곳은 프리랜서 영업직원, 이른바 MD들의 계좌입니다. 영업수당 정산일이 아닌데도 서너 달에 한 번씩 MD들 명의 계좌에 수천만 원이 입금됐다가 출금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클럽 측이 이 돈을 다시 되돌려받아 주주들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 배당입니다. 벌어들인 수익을 배당금이나 인건비로 지출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승리에게 린사모로 불린 대만인 여성 투자자 림모 씨도 버닝썬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가짜 배당 수법을 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전담 MD를 통해 버닝썬에서 거액을 결제하고 다시 되돌려받은 의혹을 샀습니다. 그 예약제 이름으로 린사모로 올라온 적도 없는 것 같아. 자기 이름으로 이야기한 거지. 숨겨놓은 것도 있고. 경찰은 버닝썬의 나머지 주주인 유리홀딩스와 전원산업, 이문호 이성령 공동대표의 자금 흐름도 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남 최대 규모인 클럽 아레나를 둘러싼 의혹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백억대 탈세 혐의를 받는 아레나 측이 세무조사를 무마시키려 전직 세무서장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여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2억 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앞두고 강남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 A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A 씨에게 억대 금품이 건네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강 씨의 162억 원대 탈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 씨가 2억 원가량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측근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강 씨 측근은 나중에 다시 2억 원을 돌려받았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세무서장 출신인 A 씨를 통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씨와 세무사 A 씨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100% 과세를 다 했는데 무슨 이거 2억을 받고 3억을 받고 해요. 접촉한 적도 없어요. 경찰 관계자는 제3자의 진술이 나왔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세무사 A씨의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여연규입니다. 유흥 황제로 불린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공무원들에게까지 로비를 벌인 정황이 담긴 100쪽짜리 장부를 앞서 단독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수사에 나선 경찰이 현직 소방 간부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심층 분석합니다. 혐의 전면 부인하세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서울 강남 지역 소방서 간부를 꾸준히 관리해온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강 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의 관리책인 측근 A 씨에게서 금품 로비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어제 경찰에 불려나온 A씨는 소방서 과장급 간부의 얼굴 사진을 가리키며 정기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털어놨습니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아레나의 회계장부에는 소방서 측에 50에서 210만 원이 꾸준히 전달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강 씨의 측근과 소방서 간부가 만나는 자리에 몇 차례 동석했고 이 간부에게 돈이 건너간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강남구청 로비 창구로 활용할 전직구청 공무원도 관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전직 위생과 직원에게 중국 여행 경비로 100만 원을 줬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와 측근들이 소방이나 위생단속에 걸려 영업정지를 받게 될 상황에 대비해 소방과 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제로 금품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클럽 아레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보다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 수사, 그 중심에 있는 강모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명에 가까운 바지 사장을 거느리면서 클럽 아레나를 실소유한 인물로 지목됐죠. 이 강남 유흥업계에선 유흥 황제, 아방궁주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데요. 강 씨가 처음 차렸던 술집 이름이 아방궁인데 지금은 그가 강남 일대의 술집들을 마치 아방궁처럼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남의 아방궁주가 됐을까요? 강 씨는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의 웨이터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친해진 재계 인맥을 활용한 주식거래와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100억 원대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흥업소를 하나씩 늘려가다가 강남 최대 규모인 클럽 아레나까지 거느리게 된 겁니다. 그가 거느린 강남 일대 유흥업소들의 면면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저희가 입수한 강 씨의 유흥업소 리스트에는 모두 17곳의 상호가 올라가 있습니다. 강남 지역에만 16곳이 몰려있는데 이 노래주점식 유흥업소만 10곳이고 클럽은 3곳, 나머지는 룸살롱과 라운지바 등입니다. 최근에는 떡볶이집과 쌀국수집 등 요식업계까지 진출했는데요. 17곳의 등기부 등본 가운데 하지만 강 씨의 이름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금전 거래를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강 씨가 세무당국이나 수사당국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비결, 이 바로 정관을 노린 이른바 표정 로비의 답이 있습니다. 강 씨가 전직 세무서장을 내세우고 현직 소방 간부와 전직 구청 공무원에게도 손을 뻗친 정황 저희가 앞서서 보도해드렸죠.
전직 경찰들에게 클럽 아레나에 식품을 납품하는 업소를 맡긴 정황도 불거졌습니다. 이 모든 정황과 의혹이 실제 로비로 이어졌는지 밝혀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이 구청과 소방당국에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여만 원을 건넨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가 최근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장부의 내용은 아직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아직 열지 못한 판도라의 상자가 더 있다는 건데요. 경기도 모처에 있는 컨테이너에 비밀 장부가 보관 중이라는 말도 흘러나옵니다. 이번 수사의 성패 역시 이 비밀 장부를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수사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채널A 뉴스 성일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봄이 온 건지 안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벚꽃이 절정을 이루며 봄 소식을 알리고 있는 반면 강원도는 어제와 오늘 한때 대설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보도에 이지훈 기자입니다. 가지가지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연분홍 잎은 더 선명합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시민들은 봄맞이에 나섰습니다. 인생샷 한 컷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대학 친구들도 보고 날씨도 좋고 벚꽃도 많이 피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진해가 군항제가 이쁘다고 해서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벚꽃이랑 같이 사진 찍으니까 너무 이쁘고요. 포근했던 겨울 탓에 올해 벚꽃 소식은 예년보다 6일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중부지방에서도 벚꽃이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하얀 눈송이가 나뭇가지에 소복히 쌓였습니다. 봄꽃 대신 눈꽃이 피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 곳곳에는 어젯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전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봄에 눈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대한민국이 작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온차가 심하다는 걸.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대 7cm의 눈이 더 내려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 대한민국 동쪽 끝 울릉도도 잔뜩 찌푸린 날씨였지만 일주도로 개통 기념 마라톤 대회는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바다와 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우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2, 1, 출발! 총성과 함께 달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바닷바람을 맞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반세기 만에 완공된 울릉도 일주도로를 기념하는 마라톤 대회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600여 명이 봄을 맞은 울릉도를 만끽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다 보면서 엄마랑 뛰면 재밌을 것 같아요. 비는 많이 오지만 잘 뛸 수 있습니다. 한번 경치 좋게 기분 좋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곳 저동항을 출발한 참가자들은 해안가를 따라 울릉도를 크게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일주도로를 달려가다 보면 한쪽은 청록빛 바다가 한쪽은 기암괴석의 절경이 펼쳐집니다. 바위산 틈새도 지납니다. 울릉 해안길은 1963년 사업을 시작해 55년 만에 이어졌습니다. 총 길이 44.5km 가운데 38km가 지난 2011년 연결됐고 남은 4.75km가 이번에 이어진 겁니다. 1시간 반 넘게 돌아가야 했던 길을 이제 1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마라톤을 통해서 울릉도를 알리고 일주도로 개통한 것을 알리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뻥 뚫린 일주도로가 울릉도의 새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는 한때 아시아 최대의 규모를 자랑했던 이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40년 넘는 세월을 보낸 이 파이프 오르간이 더 오래 시민과 만나기 위해 잠시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이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압도하는 웅장한 소리. 8천 개의 파이프가 신비롭고 다양한 음색을 뽑아냅니다. 높이 11m, 무게 45톤이라는 위용에 검은고를 본따 만든 이 파이프 오르간은 한때 동양 최대였습니다.
197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 직전만 해도 설계에 없었지만 일본 파이프 오르간을 보고 온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의 지시로 제작됐습니다. 공사비가 당시 6억 원, 요즘 가치로 4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큰 오르간에 맞는 그런 작곡가의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소화하기는 너무 좋은 오르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요. 아주 기뻤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3년 전 롯데콘서트홀이 탄생하기까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파이프 오르간을 소유한 공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41년의 세월을 버티는 사이 바람상자와 파이프 사이를 잇는 부품이 마모돼 더 이상의 연주는 힘든 상황. 수리에는 5억 원 넘게 듭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의미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수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는 파이프 오르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와 함께 시민들을 다시 찾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영토를 넓히고 있는 우리 금융산업을 조명하는 뉴 아세안 실크로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베트남에선 활약 중인 국내 은행은 10곳에 달하는데요. 현재 진출한 국내 기업만이 아니라 베트남 스타트업에게도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 충전기를 조립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300명에 가까운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우리 돈 40만 원 정도입니다. 인건비가 너무 상승이 돼서 중국으로 법인을 설립했으나 중국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너무 상승이 돼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베트남 법인에 4년 전 베트남 차우선 공단에 들어선 이 공장은 이 휴대전화 충전기를 중심으로 이 전자제품 부품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주춤해진 세계 휴대전화 산업은 이곳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협력사 대금 결제에 어려움을 겪자 현지 은행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오랜 심사 기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시간에 대한 지연이 좀 많이 되고 단계도 많이 걸쳐야 되는 결국 국내 기업을 잘 알고 있는 한국계 은행이 손을 내밀어준 덕분에 50만 달러를 대출받았습니다. 진출한 회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여신 심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2015년 진출 뒤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도 재무 구조 탓에 대출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금의 확보를 위해서는 그 추가적인 대출이 필요하지만은 추가 여신이 불가능해서 한국계 은행은 20개 넘는 특허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그런 기술력과 베트남 내에서의 안정적 생산체제 구축 및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베트남에 진출한 7천여 개의 한국 기업의 버팀목 역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은행은 현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은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스타트업 6곳은 고객 미팅과 영업사원 교육 등의 장소로 활용합니다. 금융과 관련된 또 전문 분야와 관련된 멘토링을 진행하고요. There are a lot of practical support being that the growth we've seen in the last year will be doubled this year. 동남아로 영토를 넓힌 한국계 은행의 지원 속에 베트남 산업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에서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네,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건강도 병원에 가지 않고 홈케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수시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인기입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미세먼지, 코 속에 오염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생 박정서 양은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이면 코 세척기를 사용합니다. 코가 시원하게 뚫렸던 것 같아요. 비용이 있어서도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뚫는 것보단 좀 더 저렴하지 않나. 이젠 필수처럼 인식되는 공기청정기는 휴대용 제품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유아들을 위해 유모차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탓에 뻑뻑해진 눈을 풀어주는 안구 건조 치료기도 인기입니다.
100세 시대 젊음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뷰티 기기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이 LED 마스크는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한 업체 경우 매출이 2017년 300억 원에서 지난해 65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현대인이 대부분 겪는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탈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탈모 치료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져 한 가정용 탈모 치료기 매출은 2년 만에 61% 증가했습니다.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던 건강관리가 점점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전국 곳곳에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주말 나들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지만 강풍은 여전한데요. 내일까지는 내륙과 해안에 초속 10에서 16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간판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세기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황사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져서 내일 오전까지는 많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다행히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낮부터는 대기질이 정상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지금은 전국 많은 지역에서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오겠고 강원 산간에는 최고 7cm의 큰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도, 강릉과 대구가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전국이 영상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오늘만큼 싸늘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는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부터는 차츰 온화한 봄의 기운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